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요. 현대로템, AP위성, 인텔리언테크, i3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그리고 이 4개 기업 가운데서 이번 주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섹터로 묶어본다라고 하면 우주항공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로템 i3 시스템이 될 겁니다. AP위성이나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이라든지 단어 코너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종목이라서 다소 생소할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달 탐사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달 탐사를 위한, 쉽게 말해서 우주로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주 개발이라든지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냉전 체제 하에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포함해서 달 탐사 붐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달 탐사의 이제 달의 이제 장기적인 탐사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유인 화성 탐사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26년까지 달의 남극 지역에 이제 미국인 우주 비행사 착륙을 성공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달 남극 지역에 아르테미스 베이스 캠프 구축을 하고 2030년대에는 이제 화성의 유인 탐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이런 좀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미래에 있는 기대감을 현재로 당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우주 탐사와 관련되어 있는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기술 역량이 점점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리호의 후속 모델이죠.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그 정지궤도와 달까지도 위성이나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그 과기부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이제 체계 종합기업을 선정하고 심의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월 28일 정도부터는 우선 협상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다음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미래가 굉장히 많이 앞당겨 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인데요. 그전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상승했던 모멘텀이 원웹이죠. 결국에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전에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 외에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테마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타워즈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러시아의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우주기술 협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 21일 정도에 정찰 위성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발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북한까지도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해볼 것이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입니다.
뭐 초소형 위성 사업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에 이제 위성을 띄우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이스X, 뭐 원앱들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느 정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민간에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그곳에 돈이 들어간다, 돈이 투입된다, 돈이 풀린다는 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시장이 더 커질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로템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주 우주 항공 우주 관련주로서는 언급이 자주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98년도에 그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이거든요. 그 메탄 엔진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로켓을 이제 발사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 항공우주랑 이제 우주 모빌리티 관련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사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주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뭐 우주 비행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방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건데요. 방산 로봇 사업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것보다도 방산 관련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볼 부분은 K2 전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폴란드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기본 협정을 이제 폴란드와 이 현대 로템이 맺었었거든요. 같은 해에 한 180대 정도를 수출을 했었는데요. 현재 기본 협정에 따라서 820대 잔여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은 올해 2차 계약이 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항공 우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K2 전차 방산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I3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회사는 그 우주 위성 분야에서는 관측이거든요. 눈에 해당하는 우주 광학 카메라와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적외선 영상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적외선 영상 센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측, 눈에 해당하잖아요. 우주에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주에 나갔을 때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촬영하고 그것을 이제 전송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이런 적외선 영상 센서에 대한 수요 자체도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831억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주와 관련된 잔고가 134억으로 매출에서 수주 잔고에서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중도 결코 작은 비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주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 수요 그리고 수주 잔고 또한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부문에서도 적외선 영상 센서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현대업체도 마찬가지였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파트에서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방산주들이 결국에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큰 수익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해외 수출도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